그래서 첫 번째 추리 대결은 동심을 추리하랍니다. 동심이요? 동심이요? 네. 그래서 어린이가 나와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추리해서 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졌다. 맞히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애 아빠가 있죠. 혹시 제 아들 섭외하는 거 아니죠? 예. 이거는 외국인 팀이 유리하지. 외국인 팀이 유리하지. 네, 어린이의 마음을 얼마나 순수하게 파악하느냐가 제일 그렇죠. 중요합니다. 우리 애아빠 둘이 있고. 아, 여기 저희 순수한, 순수함이면은 순수한 마음인데. 네. 그럼 어린이를 소개해볼게요. 우리 어린이 나와주세요. 어린이. 아, 진짜 어린이. 아, 진짜 어린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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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야, 이리 와, 이리 와. 안녕. 와, 여기 진짜.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반갑대요. 여기 가운데요, 진짜. 네. 아, 오,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 허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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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에요? 7살.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 고록조림이요? 갈치조림이요? 홍자반? 이 삼촌 중에 누가 제일 첫인상이 좋아요? 첫인상? 언제나 귀여워 개그쟁이 으로 이쪽은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몰래요, 형. 솔직하시네요, 예. 오! 오, 준호 형! 준호 형이요? 아, 큰 줄 알았다. 옷을 왜 본 거야? 별로지? 어, 별로지? 어, 옷이 별로래? 옷이 별로래? 갖다 줘, 아저씨 갖다 줘. 뒤수 가서 스타일 있어요, 형. 던지지 마라. 스타일 안 맞아요. 형, 뭐, 미안합니다. 지수 어린이와 함께하는 추리 3종 게임. 야!